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명략을 연구해온 지 26년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왔고 그러다 보니 명략을 떠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미 이제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좀 괜찮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 사람이 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느낌을 사주 상담하기 전에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과 그 마주침과 동시에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년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더라. 제가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그 데이터를 내봤는데 참 이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연 어떤 유형에 들어가 있는가, 또 중년 이후 성공할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그런 조건에 몇 가지를 갖추고 있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중년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하나가 있다. 어떤 거냐? 보편적으로 침착합니다. 침착하더라. 차분하더라. 이거죠. 이 사람이 현재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사주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딱 마주 대했을 때 왠지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침착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기운은 이 사람 뭔가 좋은 기운을 갖고 있구나, 이게 느낌을 받고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침착하고 차분하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사주에서 보편적으로 초호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초호 균형을 이루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 사주인데도 이미 이렇게 침착 차분해지면은 신강사주로 좀 변하는 유형, 변해서 오더라. 그러니까 대운에서 이렇게 변할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침착하고 차분해지더라. 왜냐하면 신약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신강으로 가면서 일단 자신의 힘과 에너지, 기운이 좀 자신만만해지는 경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위, 그런 분위기를 풍기더라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경청을 좀 잘하더라 이겁니다. 경청.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보편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상담을 받으면서도 한 귀를 듣고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하고 돈을 내고 상담을 하면서도 또 듣고 또 얘를 잘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당신한테 내가 예전에 이런 상담을 했었다, 근데 이게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특성이 뭐냐? 경청을 굉장히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 특성들이 전부 누구의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떨고 가는 사람, 뭔가 예를 들면 좀 사주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별로 기분 내키지 않고 하면서 갔을 때 저도 그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잘 받고 들어가면서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찾아서 가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해서 다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경청을 할 수 있는 사주라면, 경청을 할 수 있다면 사주에서는 식신과 상관이 잘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식신상관.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은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 보편적으로 부하, 직원. 그러니까 경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랫사람과 직원을 잘 부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 이미 직면해 있다. 그런 능력을 이미 갖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운의 흐름이 이렇게 타고 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경청의 자세가 굉장히 들어왔는가? 경청 누가 이야기해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가? 또 괜히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차분하고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펼쳐진다면 그 사람이 이미 사주의 운의 흐름은 사주 볼 필요도 없이 사주가 좋은 쪽으로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청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뭐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 네 이야기 좋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청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을 거두더라 이게 보죠.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의 이야기가 들었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별로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신통찮게 들리거나 아니면 귀에 거슬린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아직은 큰 돈 벌 수 있는 기운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가 잘 중화되어 있지 아직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걸러내니까 내가 오른편만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절반의 성공, 반쪽만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준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보편적으로 이 세 번째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중력.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사업이 어렵고 또 그 아이템에 대한 것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도 보편적으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걸 우리가 명리학에서 뭐냐면은 이런 것은 신약사주보다 좀 신강사주이면서 그런 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신강 하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중력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 준신강 사주로 가는 유형이 대부분의 이런 힘을 발휘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신약이니까 신약에서 있으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거든요. 마음고생을.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공이 생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악물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냐 결국 뭐냐 신약에서 준신강 신강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강해졌다는 것이죠. 사주 명제에서는 신약 사주는 신강으로 좀 변해야 한다. 신강 사주는 좀 신약으로 좀 변해줘야 한다. 그래야 훨씬 삶 자체가 아름답고 삶 자체가 평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신약사주는 약간 신강 쪽으로 흘러갔을 때 집중력도 생기고 일에 대한 파워, 추진력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남을 설득시키거나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세 가지 중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느냐 나는 진짜 침착한 것 같다 왠지 나는 이제 차분해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는 편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일에 대한 것이 뭔가 이르면 확신에 차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사주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사주 볼 필요 없이 이런 데서 상담할 필요 없이 이미 그 조짐은 개인에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들은 이미 성공의 대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분야의 일을 해도 충분히 사람이 끌고 사람들이 모아지겠죠.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왜 안 모아지겠어요? 거기다가 조후 균형은 중용을 지켰다는 것이죠. 중용이라는 거죠.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 대한 집중력, 오너가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다면은 밑에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오너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왜? 반드시 우리 사장은, 우리 대표는 성공할 것이야. 왜? 오너가 흔들려 버리면 밑에 사람들은 더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너가 집중력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나가게 될 때는 직원들 또한 뭐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자기의 대표를 추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합니다. 중년들, 청소년, 어느 누구를 막년하고 다 성공하고자 합니다.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주 명리에서는 뭐냐?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있어.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사주에서 조후 균형이 깨졌다, 그런 것은 건강이 깨졌다 그러거든요. 건강도 깨졌으니까, 건강이 깨지면 정신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 조후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편파적이다, 기울기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기울기가 있죠.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얘는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추진력, 배포, 배짱, 기술성, 예술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 경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야기를 상담하셔서 차분하게 듣고 메모해서 가거나, 아니면 제가 설령 틀리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활용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데이터 내면서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는 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게 참 발달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또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세가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식신상관이 사주에서 막힘이 없이 잘 형성돼 있을 때, 사주에서 이것이 용신으로 활용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을 거두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저희는 설명하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잘 발달됐으면 얘는 재물을 몰고 오는 것이고, 재물을 몰고 오는 신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식신생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강신약, 이게 사주에서 가장 중요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사주냐, 신강사주냐, 신허사주다. 신허사주는 뭐냐? 돈 벌면 몸이 망가집니다. 정신도 굉장히 약해. 아주 신약한 허한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신허는 신약하고, 신약에서 준신강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강사주는 왜 그러냐? 신강사주들은 자기가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왜? 사주가 강하니까. 강하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신약사주인가, 신강사주인가, 아주 신허사주인가. 신허사주는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나에게 뭔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금방 반응이 하게 되는 신호사주입니다. 조금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오장육부가 많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아, 내가 신호사주구나, 이렇게 자꾸 하면 됩니다. 신약사주들은 뭐냐면 여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조금 그래도 나아요. 참고 견디다가 그러다가 한번 폭발하는 경우 있죠. 폭발. 그때 신강사주는 뭐냐? 일단 자신 강해요. 강하니까 뒤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욕을 해도 그냥 끄떡없어요. 마음대로 하라. 나는 욕 먹으면 내가 더 건강하더라. 욕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신강.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일을 좀 끌어나가요. 그래서 이 신강이 보편적으로 너무 강했을 때는 문제고, 춘신강 정도가 가장 좋다라. 사람과의 관계, 주변상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잘 참고하시기
참고해 사주 풀로 안 다니더라도 내가 이론적으로 오히려 잘 뭐냐면은 어떤 명상이나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잘 다독여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들고 경청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주가 나도 모르게 사주가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이것이 나를 결국은 편안하고 성공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끌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있어도 견뎌내고 신강사주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에게 힘들고 어렵게 어떤 문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참고해 보시라.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